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제 카테고리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는 28가지 물질의 고유성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물질은 여기서 한 가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예,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로 분류하면은 이제 그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물질의 기본 그 성질이겠죠, 그죠? 한 가지 분류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59종입니다. 한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물질은 원인을 가지지 않고, 원인은 뭡니까? 탐진치, 불탐진치, 물질입니다. 예, 읽으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물질은 무슨 탐진치, 불탐진치, 물질이 있습니까? 그죠? 조건을 가지면, 그렇죠. 물질이 생기려면 조건이 있겠죠. 그죠? 조건을 가지면, 번뇌와 함께 한다. 여기서 번뇌와 함께 한다는 것은 번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야, 물질이 무슨 번뇌대, 물질이 기본적인 번뇌 대상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모든 우리가 걸친 번뇌는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뇌와 함께한다 혹은 번뇌의 대상이 되고요. 또한 형성되는데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의 특징은 뭡니까? 변하는 것, 바뀌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간적인 것이고 욕계에 속하는 것이고 뭐 물론 세계도 있습니다만 뭡니까? 물질의 기본 특징은 뭡니까? 욕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그 자체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만이 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 가지이지만 안에 있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6쪽에서 뭡니까? 설명해서 이거를 쭉 그죠? 네, 8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더 안 봐도 그죠? 뭐 아까 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61쪽의 6번에 보면 모든 물질은 욕계에 속한댔습니다. 새끼에도 물론 물질이 존재하지만 물질은 그 성질상 욕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가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등등 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담화 상관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제 우리 좀 아비담화 길라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그 출처가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논장의 칠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논장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담마상관이 두 번째 비방과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담마상관이하고 비방과를 번역하기 전에는 이 출처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요번에 담마상관이 이미 번역했고요. 요번에 비방과까지 번역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담마상관이하고 비방과에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쪽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예, 크게 1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63번입니다. 어떻게? 자, 5가지는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 그죠? 눈, 귀, 코, 혀, 몸은 안에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밖에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심장이라 불리는 6가지는 토대의 물질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눈, 귀, 코, 혀, 몸하고, 예, 심장, 토대는 토대의 물질이라고, 나머지는 토대가 아닌 물질이랍니다. 감성과 암시라 불리는 7가지는 문의 물질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문이 되어서 우리는, 그죠? 대상을 걸하고, 뭐, 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눈기, 코혀, 몸하고, 뭡니까?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 이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과 성과 생명기랑이라 불리는 8가지는 기능의 물질이라 한다. 됐죠? 그죠? 우리 눈기, 코혀, 몸, 이 5가지 감성하고, 그죠? 남성, 여성, 성의 물질하고 생명, 기능. 이거는 또 기능의 물질이라 해서 우리 22가지 우리 그 기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감성과 대상이라 불리는 12가지는 거친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고 이 12가지를 제외한 18가지는 미세한 물질, 멀리 있는 물질, 부딪힘이 없는 물질이란다. 감성 5가지 아시겠죠? 그죠? 눈기, 코여, 몸의 감성. 그럼 대상 7가지는 뭡니까? 그죠? 색, 성, 향, 미 하고 왜 7가지입니까? 촉의 내용이 뭡니까? 지화풍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색, 성, 향, 미, 지화풍. 이렇게 하면은 7가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뭡니까? 12가지를 거친 물질이라고 가까이 있는 물질이라고 부딪힘이 있는 물질이라고 그죠? 이 나머지는 미세한 물질, 멀리 있는 물질, 부딪힘이 없는 물질은 여기서 그래서 멀다가 가깝다는 우리 뭡니까? 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그 멀다 가깝다가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업에서 생긴 것이 시작된 물질이고 나머지는 시작되지 않은 물질이다. 형색은 볼 수 있는 물질이고 나머지는 볼 수 없는 물질에서 그죠?
5번, 6번, 7번, 요 이 위에 세 가지 있잖아요. 거친 물질, 가까이 있는 물질, 부딪힘 있는 물질 해서 쭉 예,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이제 지착된 물질과 지착되지 않은 물질. 18가지 물질은 지착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18가지는 어디 나타나는 거면 71쪽을 한번 보십시오. 71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 71쪽 제일 밑에 보면은, 18가지 물질이 업에 의해서 생긴다. 즉, 업에서 생긴 9가지 깔라파들 가운데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과 5가지 감성과 2가지 성과 생명기능, 예, 그 다음에 심장, 토대, 허공, 예, 요거를 뭡니까? 지착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것이, 예, 이제, 업에서 생긴 것이기도 하면서 지착된 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다시 66쪽으로 갑니다. 업에서 생긴 18가지 물질은 지착된 것이라 한다. 이들은 가래와 사균이 원동력이 된 업의 과보로 인해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지착되어서 생긴 물질, 그래서 지착된 물질이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측면이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은 모두 지착된 것이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모두 지착되지 않은 것이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분류에 나타나는 환상의 다른 용도와는 달리 이 지착된 것과 지착되지 않은 것은 서로를 배제하는 양단 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업에서 생긴 물질 가운데 9가지는 다른 요인에 있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뭡니까? 예, 업에서 생긴 것을, 우리 요 18가지를 지착된 물질이라 한다. 요걸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물질. 뭐, 눈의 대상이 되면 볼 수 있는 거고죠. 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67쪽에 가면 그죠? 그 대상을 취하는 물질과 대상을 취하지 않는 물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물질은 다섯 가지 감성은 대상을 취하는 것이고, 그 위의 물질들은 대상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등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68쪽 11번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물질과 분리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 아리당마에서는 네 가지 근본 물질, 거기서 둘, 넷, 다섯 줄 있죠. 그죠? 분리할 수 없는 물질에서 다섯 줄에 보면은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 근본 물질과 형색, 냄새, 맛, 영양소의 여들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란다. 왜? 이것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분자 상태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현실의 물질이 존재할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 붙어서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이 여덟 가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이 땅 요소 해서, 그죠? 그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뭡니까? 이거를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는 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래 모인 것을 또 뒤에는 깔라파라고 합니다. 그죠? 깔라파를 구성하는 기본이 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뭐 이렇게 외우면 제일 좋습니다. 그 네 가지 근본 물질이니까 지수, 화풍이잖아요. 그죠? 그럼 형색은 색,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냄새는 향, 그 다음에 맛은 뭡니까? 미, 영양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지수, 화풍, 색, 향, 미, 영양소. 요 여덟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깔라빠를 이루는, 즉, 무리를 이루는, 분자 상태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됐죠, 그죠? 요 여덟 가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여덟, 거기서 한 두세 줄 내려갑니다. 이 여덟 가지는 물질의 무리, 즉, 깔라빠를 이루는 최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로만 구성된 깔라빠를 순수한 파른소라 합니다. 됐죠? 여덟 가지는 구성되고 제일 기본되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안 순수한 것도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눈이란 뭡니까? 눈이랄 때는 여기서 뭡니까? 눈의 감성이라는 물질이 하나 더 들어가면 눈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현실적으로 눈이라는 건 뭡니까? 눈의 감성만이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분하고 뭡니까? 눈이 들어갑니다. 아홉 개가 됩니다. 한 개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죽은 눈은 그게 눈입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눈이 뭡니까? 눈의 감성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눈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생명 기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게 뭡니까? 눈 하면 뭡니까? 예, 눈의 기능은 이제 열 가지, 그죠? 그 10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 알겠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아이? 근데 이제 처음에 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이라서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이건 뭡니까? 그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보다는 조금 높아요. 국민학교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덟 가지는 물질의 무리를 이룬 것 했고요. 그래서 순수한 파른소랍니다. 모든 갈라빠는 이 여덟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갈라빠의 특성에 따라 다른 물질들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하나가 더 붙으면 구원소가 되고 다시 하나가 더 붙으면 시본소가 되고 하는 것이다. 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물질의 무리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석서에서는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또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죠? 오자타마카란다. 빨리 정하시죠. 오자타마카죠. 그죠? 이게 뭡니까? 분석을 하면 오자아타마카입니다. 오자가 뭡니까? 영양소입니다. 그죠? 아타마카란 뭡니까? 아타 하면은, 8입니다. 그죠? 아타마 하면 여덟 번째입니다. 그 아타마카 하면 여덟 번째인 것입니다. 뭐가 여덟 번째라는 말입니까? 영양소가 여덟 번째인 것. 뭐,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것도 우리 여덟 가지 뭐 했습니까? 지수, 화풍, 색향 및 영양소. 이래죠? 영양소가 맨 뒤에 여덟 번째 나오죠? 이게 뭡니까? 산스크리트 빨리 할수 있잖아요. 특정한 용어를 이름 붙이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걸로 따지면, 그럼 오는 뭐겠어요? 아르마르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혹은 뭡니까? 감각 접촉을 다섯 번째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 여덟 가지는 순수한 파란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예,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하고, 뭡니까? 영양소를 여덟 번째 한 것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분리할 수 없는 것, 그 1번 해놓으시고요. 그럼 그 두 줄 밑에 보면 영양소를 여덟 번째 한 것, 2번이고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영양소가 이 분리할 수 없는 여덟 가지 가운데 맨 나중, 즉, 여덟 번째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그럼 순수한 파른소. 아까 나오죠? 그죠? 그죠? 순수한 걸 숫다 아타카입니다. 그죠? 왜냐면 이 기본이 어떤 물질이든 이 여덟 가지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것은 순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지금은 뭡니까? 1번, 2번, 3번은 동의입니다. 됐죠? 이거 분리할 수 없는 것, 영양소를 여덟 번째로 한 것, 순수한 파른소. 이거는 동의입니다. 그럼 이 순수한 파른소가 뭐죠? 지수, 화풍, 색, 향미, 영양소. 몇 번 들어보면 될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비단마는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 용어가 생소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용어가 생소해서 응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용어만 조금 숙지하면 알고 보면,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가 끝났습니다.